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었던 어머니가 떠나고 그녀는 의지할 가족 한 명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언니가 초록간식 주고 이거 먹고 사이좋게 놀고 기다리고 있어. 집 잘 지키고 기다려. 텅 빈 집에서 온기를 나눠주는 건 반려견들이 유일했죠.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를 텐데. 아유 잘했어. 침 어떡해. 아유 우리 한이는 착해요. 아유 누나 말도 잘 듣고 침 닦자. 미안해. 보여줘. 올려봐. 갔다 올게. 집에 돌아오면 반겨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된다는 녀석들. 어머니가 떠나고 사람의 온기가 간절했던 그녀. 그 외로움이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선택 앞에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은 아니었을까. 어쩐 일인지 양손 가득 짐을 챙겨 나온 렌실엔 쇼핑백에서 줄이어 나오는 것은 그녀가 사용하던 명품 가방들인데요. 하나, 둘, 셋, 다섯 개요? 네. 이것도 선물 받아서 사온 건데 제가 딱 두 번 쓰고 안 썼어요. 네, 일단 상태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컬러도 네. 어떤 브랜드든 네. 블랙이 가장 좋아요. 블랙이요? 네. 이 컬러가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너무 예뻐서. 요즘은 또 장지갑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하드지갑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네. 저희가 유입하면 네.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거 매장가는 비싼데. 이거 선물 받을 때 이거 금액이 얼마였는데? 매장가는 비싼데. 이거 200 몇십만 원이었는데 그때 5만 원. 이건 누구 사인이에요? 아 이거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 그 페리스 힐튼 왔었을 때 한국에 또 제가 여기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For Beautiful Nancy with Love 해가지고 네. 여기를 이렇게 씌워있잖아요. 아, 네. 이거 보수 수리해야 돼요. 보수 힘들어요 이건. 아 이건 힘들어요? 네. 그냥 붙일 수는 있는데 네 보이니까? 보여요. 아 그렇군요. 내피도 깨끗하고 에이. 사인 없고 그러면 네. 저희들이 한 오래된 모델이라도 한 통통 튀는 색깔과 디자인이 낸시랭을 쏙 빼닮았다며 받았던 추억이 깃든 선물들입니다. 오래된 모델이라도 한 30만 원까지는 해드리는데 이 상태로라면 10만 원. 정말 아쉽다. 정말. 턱없이 낮은 중고 거래 가격에 크게 실망한 낸시랭. 오랜 고민 끝에 아껴두었던 가방 하나를 내밉니다. 하나도 닦고 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오래전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셨던 가방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연식에 비해서 깨끗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메이크하면 350 정도. 진짜요? 냄이라서. 이건 너무 싸다. 이거 샀을 때 가격대가 한 800만 원이었는데. 뭔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연식 저희가 가격 책정할 때는 네. 일단 소재, 네. 사이즈, 네. 그리고 연식, 생산년도. 사장님 그러면 이걸 매입하는 방법이라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위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 13% 제외한 금액을 입금시켜드리는 방법.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좀 위탁적으로 해서 제가 이 산소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입금이 400만 원이 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부탁, 위탁? 예, 위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탁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품 물건이 저한테 없어진다는 느낌
또 그것도 속상하지만 더 속상한 건 함께 했었던 그때 시간마다 내가 이거를 엄마한테 어떻게 선물을 받았었고 당시 이런 건 지인분들한테 얼마나 축하받으면 선물 받았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때 기억이 있잖아요. 그 행복한 기억도 같이 팔아지는 느낌이어서 그게 좀 많이 속상하고 슬픈 것 같아요. 화려한 런웨이 위를 거닐며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살았던 낸시랭. 주변의 많은 것들이 달라진 지금도 그녀를 가장 가슴 뛰게 하는 단 한 글자는 바로 꿈이었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는 낸시랭의 오랜 꿈. 제 유년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대학원 때까지 살았던 동네여서 한번 온 김에 들려갔어요. 그녀의 소박하지만 당찬 꿈은 이곳에서 시작됐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대로 있어요. 문방구 저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이렇게 밖에는 항상 이렇게 인형들 같은 거 많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맨날 엄마 보고 사달라고 그랬어.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초등학교 때부터 네. 다녔는데 네. 원래 여기 사장님 두 분 부부셨는데 아, 계세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제가 누군지는 모르시죠? 아니요. 알아요? 네. 어떡해.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벌써. 그렇죠, 이게 제가 벌써 4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아줌마 항상 저 예뻐하셨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런 데도 알아보시는구나. 괜찮아요. 그래도 얼굴 그대로 있는데. 마스크 썼는데요. 네. 어머. 여기. 아 그래요. 저 이래요. 아 그러니까요. 네. 뭐, 특별히 고친 데가 없어서. 네. 아 사장님.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줘서. 저희 어머니도 하여튼 우리 집은 자주 왔고 항시 얼굴이 곱고 항시 웃는 얼굴. 같이 그랬으니까 같이 자상했죠 어머니 굉장히 화가가 되고 싶었던 천진난만한 소녀 그리고 그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게 해준 든든한 지원군 어머니 어떻게 신사시장 그대로 있어요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꼭 거쳐갔던 떡볶이 가게 친구와 나란히 새빨간 양념 입가에 묻히고 깔깔거리던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매운 음식이 익숙치 않아 혀를 톡 치던 그 매콤한 맛은 지금도 여전할지 어른이 된 그녀의 입맛에는 또 어떻게 느껴질까요? 내가 학생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먹었던 소스 맛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지? 오 마이 갓. 어머. 너무 맛이 똑같아. 맛있어요. 학생 때로 돌아가면 어떡해. 그때는 엄마도 살아계셨고 그때는 학생이니까 그냥 마냥 행복했거든요. 괜히 왔나 봐. 계속 이제 이쪽 동네 있으면 제가 여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때는 엄마가 살아계셨어서 자꾸 엄마가 오버랩되니까 떡볶이 하나 먹는데도 막 눈물이 나네. 사장님 그러면 그때 저기 계셨던 사장님 그대로예요? 네. 아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나만 컸나봐. 아니 또 사장님이 너무 안 늙으셔서 그대로셔가지고 그냥 나만 큰 것 같아.
아, 그냥 그때 엄마 살아계셨을 때 그냥 딱 생때로 돌아가고 싶어. 마치 여기는 현실인데 너무나 안 바뀌어서 20여 년 동안 너무 안 바뀌어서 여기는 그대로 그때의 현실인 것 같고 저만 시간을 타고 크고 나이 먹고 이런 것 같아요. 하물며 떡볶이 맛조차도 안 변했어요. 어머니의 따스한 품 속에서 철부지로 살던 그때를 떠올리니 더 살갗으로 느껴지는 냉혹한 현실. 모른 채 오던 외로움과 홀로 견뎌내야 하는 막막한 내일이 더 나를 세운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어머니 손잡고 걸리던 길, 그리고 함께 다니던 단골집, 또 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사진 속 어머니마저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인데요. 그 사이 저 혼자만 모가 나고 투박해진 기분입니다. 그러다가도 혹시나 멀리서 보고 계실 어머니, 지금의 딸을 보고 가슴 아파하실까 거듭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들어 현실을 마주합니다. 누구보다 낸실행답게 그녀는 다시 내일의 꿈을 꿉니다. 평소였다면 작업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을 시간. 오늘은 낸실행이 특별한 만찬에 초대받았는데요. 오빠! 어머, 깜짝이야. 왔어, 왔어. 왔어요. 야, 너 때문에 지금 고기 앗타게 하려고. 아. 애쓴다, 애써. 가을산으로 그녀를 초대한 주인공, 만능 엔터테이너 홍석천. 내가 진짜 웬만하면 여자친구들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데 너 특별한 줄 알아. 완전 기뻐요, 오빠. 우와. 야, 너 그동안 고생했다며. 그 전시 준비하고. 네, 오빠 이제 곧 오픈해요. 그러니까. 아. 우와.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지? 밥 안 먹었지? 그럼요, 오빠. 완전 배고파요. 이거 소금하고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두 분이서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아, 석천 오빠랑 오래됐죠. 인연이 또 깊죠. 진짜 사랑할 뻔했는데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저희가. 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 우리 언제 알았지, 처음에? 방송하면서. 일단 방송하면서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 지금 저 죄송한데 나이 얘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어느덧 네, 50이 넘었네요. 오빠, 저도 어느덧 네. 40대 중반이에요. 중반? 오. 너랑 나랑 무슨 방부제 미모야? 어머, 어찌? 먹어보자, 먹어보자. 아, 역시 바베큐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빠. 누가 먹었어, 누가? 아유, 너무 고생했어. 작업실에 콕 박혀 3분 만에 뚝딱 완성되는 음식만 먹는 동생 걱정에 가을 풀내음과 곁들여 차려낸 캠핑 한상. 먹어봐. 아, 정말. 잘 먹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낸실행에게 의미가 남다른 날이기도 하답니다. 날씨가 추워졌다. 판결 이거 다 끝났지, 너? 오빠, 연차로 4년 걸린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벌써 4년 걸린 거야? 4년여에 걸친 이혼 소송이 최종 승소 판결이 나고 당당히 혼자가 된 그녀. 안 하려고 버티고 계속 그런 걸 하니까 서류가 결정이 안 나지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대법원까지. 아니, 끝났어? 무슨 이혼이 대법원까지가. 맞아. 뭐 이혼했다고 말도 팩트 페이퍼가 안 돼 있으면 또 막 뭐 힘들잖아요. 오늘 완전히 끝난 거야? 네. 기나긴 싸움을. 이제 좋은 일만 남았으니까 뭐. 네, 오빠. 그래서 많이 배웠고. 고생했다.
자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바로 물어봐요. 내가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만나지 마. 난 아트에 올인하는데 그래. 정말 내가 다시 누군가 좋아지면 우리 홍석 졸업한테 제일 먼저 나는 검증 받을 데리고 거다라고. 데리고 와요. 내가 남자 정확히 모르니까 데리고 와. 아우 정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응? 해결해 달라고 말이야. 왜 그러니 도대체 니네. 당신은 몰랐지. 왜냐면 우리가 방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도 모르고 사람 잘 믿고 나한테 잘해주면 아, 나 좋아해 주나 보다 위해 주나 보다 쉽게 또 빠지고 맘 열잖아. 그런 게 있어 누구나 다. 그래서 그냥 만나질 말아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 안 만나면 또 아깝지 않니? 좀 더 지나가면 아까워요. 나이가 더 들잖아요. 이제 그 40대 중반에 들어서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냥 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비참하고 슬펐지만 예술가로서는 자양분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작품에 계속 올인을 하니까 오빠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는 아트를 통해서 더 힐링도 받고 그럼. 또 동시에 내가 이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작품을 통해서 어떤 희망과 힐링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너무 보람차고 뿌듯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잘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거든. 나도 물론 뭐 외식업도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잠시 손을 놓고 방송을 다시 하니까 더 에너지가 나. 그래서 나는 요즘에 하루도 못 쉬어. 오빠 되게 바쁘셔가지고 하루도 못 쉬어 나는. 나 진짜 너의 앞날이 좋은 일만 막 그냥 무슨 막 이렇게 하나가 탁 너한테 이렇게 딱 달라붙었어. 다음 복이 여기 딱 달라붙는 거야. 네. 달라붙고 네 그 버블처럼 버블이 막 점점 커지잖아. 맞아요. 이젠 넌 복 받을 일밖에 없는 거야. 와 오빠 말씀 너무 감사해요. 삶의 바닥이라 느낀 순간 손을 잡아준 은인. 사람이라는 게 인생 살다 보면 되게 어떤 위기를 다들 겪잖아요. 우리 낸시도 뭐 이번에 아주 큰 뭐 인생의 어떤 배움을 한 시간을 겪어내서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잘 이겨냈으니까 뭐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면 깔깔 웃으면서 아 그럴 때가 있었지.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잘 이겨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천의 따뜻한 위로와 축하를 받고 이제 더 꼿꼿하게 낸시랭의 이름으로 다시 설 준비만이 남았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개인전 준비에 신경이 곤두선 그녀. 그래서 얘도 똑같이 다 그렇게 일품하게. 작품에 있어선 여지없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작품을 바꿀게요. 얘가 절로 제가 얘로. 네. 언니 저희 왔어요. 축하드려요. 언니 꽃 축하드려요. 낸시랭의 개인전을 응원하러 온 지원군. 다재다능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와 언니 열기도 전에 난 다 볼 수 있다니. 아주 스페셜한 거지. 스페셜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작품이 이게 하나의 작품이야. 아, 하나구나 이게. 그래서 방송에서 우연히 만나 마음이 잘 통해 가까워졌다는 두 사람. 그리고 이쪽은 사진 작업이야. 그래서 요새는 사진 작업을 야, 이 그림이래요 언니.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이야. 그럼 컬렉팅 하시겠습니까? 네. 아, 낙찰이요? 낙찰 그래. 귀엽다. 치열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지라 작품 하나하나 더 마음이 쓰인다는 서동주.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캐릭터나 이미지들을 이제 또 버블코코를 통해서 같이 굉장히 밝고 친근하게. 사실 언니의 지난 겨울 전시를 봤을 때는
좀 언니가 고통이나 아픔에 대한 걸 많이 다룬 그런 그림들이었어서 좀 슬픈 기운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 전시는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시간을 한 점 한 점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다. 이게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인 것 같아요. 사랑해. 너무 고생했어요, 언니. 아, 어떻게 이렇게 힘든 와중에 고생했어요, 언니. 고마워. 아, 그래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때 또 응원해주러 오고 이런 것도 처음이라 내가 감격이 진짜 감격과 감동이다. 고마워. 아니요, 언니. 가서 또 응원하러 올게요. 화날 때 연락하고 와서 언니 맛있는 거 사줄게. 네. 단거미가 내려앉고서야 마무리된 개인전 준비. 전시를 앞둔 날이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말 그대로 녹초가 되어버린다는데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보이는 그녀가 집 대신 발길을 돌린 곳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봉안당. 휴식보다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하루였나 봅니다. 12년 전 어머니를 생각하며 꾸몄던 이 작은 공간엔 어머니 혼자 외로울까 싶어 모녀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모든 생화들 항상 집에 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렇게 컬러가 예쁜 꽃들을 집어넣어놨고 엄마가 좋아하는 향수들. 중요한 일을 앞둔 딸에게 시시콜콜 늘어놓던 어머니의 참견들이 잔소리가 아닌 너무도 큰 사랑이었음을 그땐 왜 몰랐을까. 이 안에서만큼은 걱정 없이 우리 가족 행복했던 그날처럼 영원히 헤어지지 않길. 엄마 너무 보고 싶고 늘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고 내 곁에 있어줘. 이 말 세 가지가 제일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의 꿈을 이루고 펼치게 되면 제가 하늘나라 가게 돼서도 저희 엄마도 역시나 기뻐하시고 칭찬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무너질 뻔했던 또 그냥 무너지고 싶었던 숱한 순간들. 다시 만난 어머니 앞에서 들려줄 딸의 인생 이야기가 한 점 부끄럽지 않길. 거센 풍파를 딛고 아티스트 낸시 랭으로서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낸시랭다워지는 순간. 꼬박 3년을 준비한 신작 28점으로 23번째 개인전까지 무사히 막을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트 토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오마주 작업으로 이렇게 작은 조각 무엇보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걸 다 발현을 하잖아요. 낸시 랭이 굉장히 많이 밝아졌다. 그리고 앞으로 되게 진취적으로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이미 많이 준비가 됐다. 충전이 됐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 움츠려야 했던 날들. 이제 낸시 랭이 다시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다들 낸시 랭을 관종, 가로치고 관심종자, 가로 닫고 방송에서 보이는 관종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엄연히 시작부터 정통을 밟은 아티스트이자 예술가이다.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제 전시장에는 많은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의 작품들 어떤 작품들이 이번에 나왔을까? 어떤 작품을 컬렉팅할까? 이러한 기대되는 아티스트로 남고 싶습니다.